뭐 배식을 하지 않고 재배 방법 책에서 배운 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뭐 농민이 되었으니까 최고 꿈을 이루다 봐야 됩니다. 저는 양전농은 변태환입니다. 농장 규모는 하우스가 약 한 1,400평 되고 노지가 약 한 500평 됩니다. 매출 규모는 연간 약 2억에서 뭐 2억 5천 정도. 예, 우리 마산고가 수질농단은 2008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100만 불 이상 수출을 계속 했습니다. 엔젤 하락에다가 베트남하고 중국산이 저가로 일본을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꽃을 수출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우리 매행이 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꽃이 상당히 뭐 소득이 좋다 해가지고 재배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화가 내 체질에 최고 맞더라고요. 다른 작물은 내가 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보통 노지에다가 뭐 조금 심어봐도 잘 안 맞고 국화에게는 내한테 막 맞다 싶어서 천지기로 성공했었어요. 어려운 점은 참 많았지요. 뭐 어떤 때는 국화가 병충해가 많이 들어가지고 꽃을 전체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너무 더 자라려고 해가지고 비료를 많이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점이 많았지요. 백막 국화를 잘 키워가지고 일본 수출을 전량 수출할 때가 최고 기뻤고 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장에서 생산한 70% 이상이 일본 수출 나갈 때가 최고 보람적이지. 저 영국 국화는 그 당시에 로열티가 받을 저 한 송이 한 20원 정도 로열티 줘야 되는데 국내 100만 원 이런 40점만 로열티를 지급하면 되니까 상당히 이제 모종가 면에서도 지금 전략이 되고 여러 가지 전략이 되었어요. 100만 원 본래 농건지능청 특작가원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라기 신학기 이 박사님이 2003년도에 개발했습니다. 계속 농가 실적 시험을 했는데 몇 년간 그 성과를 못 얻었습니다. 내가 2008년도에 꽃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내 나름대로 꽃을 재배를 해봤습니다. 재배를 하니까 거기 성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 보급을 했습니다. 이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한 신마라콘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이제 동절기 10월달부터 3월달, 4월달까지 개화되는 꽃입니다. 삽목을 하자마자 전조 재배가 바로 들어갑니다. 키가 약 한 50에서 60 될 때까지 전조를, 전기불을 켭니다. 그때부터 이제 불을 끄고 소등을 하면 하루만을 하면 꽃보리를 맺거든요. 불을 끄고 약 한 60일 있으면 꽃이 핍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본을 출하기도 하고 국내 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응해가 심하고요. 우리 농장에는 좀 심하지 않은데 흰녹뱅 거의 막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많습니다. 요즘은 또 계절 바이러스 CSMV라고 국가 줄기 계절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 농장에서는 흰녹뱅이 없어진 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 이제 야코니가 이걸 달면 백수병 없습니다. 약을 안 쳐도 없습니다. 뭐 흰녹뱅이 어디서 오냐면요 환경에서 옵니다. 하우스 안에 습도가 90% 되면 100%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을 돌리니까 습도가 한 70% 이하로 떨어지니까 약 아예 안 칩니다. 전기세가 기름값 보다는 작게 놓으세요.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데 뭐 기름값이 3분의 1 정도. 요 모종은 신마 품종인데 9월 27일 날 직삽을 한 모종입니다.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정도로 가는데 기간이? 한 달 있으면 거의 큽니다. FM대로 뭐 변칙을 하지 않고 재배 방법 책에서 배운 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변칙을 쓰면 물량이 많이 생기고 변동이 많이 생기니까 FM대로 합니다. 너무 말을 많이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자기 기술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멘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하면 성공하기라고 봅니다. 하여도 앞으로 뭐 지금 현재로 전망이 어둡는데 국화 재배 농가가 옛날부터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베트남하고 중국산 수입이 많이 됩니다. 중국에서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꽃 수입이 좀 작게 들어오면 국화도 재배가 괜찮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화 재배는 처음부터 하면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임대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 많이 있습니다. 시험 재배를 한번 해보고 그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이제 뭐 목포라고 하면 다 이렇고 이제 뭐 앞으로 뭐 농사 지어도 얼마나 질지 그것도 모르겠고 건강이 최고라 봅니다. 전국 최고 뭐 농민이 됐으니까 국화로서 뭐 메인까지 됐으니까 최고 꿈을 이루다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화병이 대부분 외국서 다 들어온 병인데 꽃이 수입이 너무 많이 되는데 검역 과정을 철저히 잘 해가지고 병충해가 외국서 들어오지 않도록 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